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연중 제28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수험생미사, 연미사에 청혼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넵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넵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분명히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막다른 길로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제 경험상 있습니다. 그럴 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라는 한숨과 함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체험하고 제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저는 종종 제가 가는 길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 그리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내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빈 갈증으로만 남아있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의 갈증들을 느끼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고 사도직 활동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무거운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에 떠는 순간들. 관계성 안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할 때 트러블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나와의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는 때, 그리고 저 자신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질 때,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내가 갈 길을 잘못 가고 있거나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는 제자리에 서서 한번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나가기 전에 멈추어서면 좋겠지만 항상 한참 지나고 나서 아니면 막다른 벽이 보이고 나서 그 자리를 서서 돌아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설 수 있음에 바라볼 수 있음에 위안을 삼으며 저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성찰과 반성, 비판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늘 보고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재단하려는 나의 안 좋은 마음가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특히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다시 힘들게 빠져나와서 그 길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 없음, 도로 없음. 그런데 그 표지판을 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왔던 겁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런 표지판은 늘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는 순간, 내가 맞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순간, 내 눈앞에서 그 표지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거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 표지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징마저도 하느님의 기준,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그 표징마저도 재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향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빛나고 더 확실한 표징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로 오라고, 이 길로 가자고. 그리고 가장 큰 표지판을 들고 우리 눈앞에서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표지판을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행복의 그 순간으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우선시 둔다면, 내가 아닌 하느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걸어갈 수 있을 거라 묵상해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표지판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성찰하는 삶, 그리고 그 표지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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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우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